투룸의 거실 폭이 3m 30 나오고요. LGB센 빌트인 에어컨, 전열 교환기까지 옵션이에요. 투룸의 주방이 이렇게 널찍한데요. LG 디오스 냉장고까지 옵션이에요. 양창 구조라서 개방감이 있고요. 투룸 타입의 널찍한 안방이에요. 오늘의 현장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의 신축 현장입니다. 초등학교와 대형 병원이 바로 앞에 있고 대학과 상권 및 생활 인프라가 잘 형성되어 있으며 1호선 명학역과 기존 1호선 4호선에 GTX C 노선까지 개통 예정인 트리플 노선 금정역까지 인접한 현장입니다. 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해드리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반갑습니다. 하마TV 안양지역 팀장 봉준우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현장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한 신축 현장인데요. 1호선 명학역과 1호선 4호선 거기다 GTX C노선까지 개통 예정인 금정역까지 가깝게 이동이 가능한 현장입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집 보여드릴게요. 출발! 자, 명학역과 금정역 가까운 현장의 투룸 타입입니다. 실내 현관이고요. 바다 타일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신발장은 넓은 두 칸으로 되어 있어서 수납 공간 괜찮고요. 그리고 이쪽 벽에는 일괄 호동 버튼 역시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블랙 프레임에 3연동 중문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으로 들어오시면은 내부의 모습 나옵니다. 주방, 거실, 방들 이렇게 있고요. 오늘 현장 투룸이에요. 자, 바로 옆에 2번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2번 방이고요. 사이즈 재보면 자, 이쪽이 2m 60 나오고요. 자, 이쪽이 2m 30 나옵니다. 괜찮은 사이즈고요. 자, 어린 자녀방 괜찮고요. 아니면 뭐 서재 공간 성인분들이 쓰셔도 괜찮은 사이즈의 그런 공간이고요. 다용도실이 크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넓은 공간이고 저 안쪽으로 린나이 1등급 보일러 설치되어 있고요. 수도 나와 있으니까 세탁기랑 건조기까지 올리셔도 층고 높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창문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공간 여유 있는 다용도실이에요.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 투룸의 메인 욕실이고요. 자, 넓습니다. 그레이톤의 타일 잘 들어가 있는 모습 보이시죠? 세면대 양변기 거울 수납장이고 그리고 뒤쪽으로 해바라기 수전과 샤워기 토너 선반에 환풍기까지 잘 들어가 있는 자 없는 게 없는 메인 욕실입니다. 투룸 메인 욕실치고는 굉장히 잘 나왔어요. 투룸의 주방이고요. 기역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자리라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인덕션 2구 메리푸드 싱크볼에 자 여기는 냉장고가 이렇게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위에는 냉장고 밑에는 냉동고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 옵션으로 드리는 거고요. 반대편도 다시 가서 안방인데요. 자, 전체적으로 베이지 톤의 실크 벽지로 되어 있고요. 사이즈 재볼게요. 자, 이쪽이 3m 20 나오고요. 자, 이쪽이 3m 50 나옵니다. 11자 이상이 넘어가는 넓은 안방이고요. 양창 구조예요. 근데 이쪽은 픽스 창으로 되어 있어서 개방감 있게 채광 받으시면 되고요. 환기 통풍은 이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가구 배치 역시 넉넉하게 여유 있게 다 배치 가능한 넓은 안방의 공간입니다. 투룸의 거실 치고 육안으로 봐도 굉장히 넓어 보이는데요. 실제 사이즈 재볼게요. 자, 거실 폭 3m 30 나와요. 굉장히 넉넉한 거실의 모습이고요. 이쪽으로 아트월인데 TV, 대형 TV 다 설치 가능합니다. 그리고 반대편이 이제 소파월, 소파 자리인데요. 4인용 소파 놓으시면은 괜찮은 그런 공간 되겠고요. 매립등 잘 들어가 있는 모습, 그리고 간접 조명에 LGB센 빌트인 에어컨에 하츠 전열 교환기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거실 창도 대형 창이고요. 앞에 막힘이 없고요. 채광, 통풍 너무 좋은 거실의 모습입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린 현장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한 신축 현장인데요. 1호선 명학역과 1호선 4호선 GTX
C노선까지 개통 예정인 금정역까지 가깝게 이동할 수 있는 위치가 너무 좋은 현장이에요. 자, 오늘 보신 타입은 투룸 타입인데요. 분양가는 2억 중반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은 큐! 지금 이 집이 궁금하시다고요? 위 매물번호를 적어서 여기 대표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영상 속 담당자가 바로 연락해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마TV 봉주였습니다. 봉주!